Welcome to the WSOT show. For those who don't know, the World Series of Trading is a major global trading competition powered by Bybit. This year, 135 teams and 12,368 participants from around the world have signed up successfully to the competition. For the BTC Troop Showdown, only top 10 team winners will share the prize pool worth 70 BTC. Currently, that's approximately $930,000. I'm excited to introduce the Korean team who are currently in the top 10 ranking. So I'm sure everyone is eager to know more about the leading team, Wisobo. With 146 members in their team, their troop's P&L is currently around 405%. If they manage to win, they'll be getting 35 BTC. Wisobo is a TradingView top author and professional margin and futures trader. Stick around for his winning strategy. 상하페에 애초에 이 크립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왜 그 많은 자산 중에 뭐 방금 뭐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가상화폐를 추가하게 되셨는지. 이게 17년 불장 때였죠. 그게 잠깐 그러니까 초기 이더리움을 좀 사놨었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11월, 12월 되니까 그게 한 50배가 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냥 장난삼아 사둔 건데 그게 오르니까 거기서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었죠. 그럼 이더리움으로 원래는, 시작을 해서 예, 예,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시장에 아예 이제 그럼 주로 어떤 거래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거래 종목이요? 거래 종목과 뭐, 거래 방식 그리고 또 거래 전략. 저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해외 선물하고 해외 선물 중에서는 나스닥하고 금하고 항생 좀 자주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 FX 마진으로 해서 여기 이거 통화 쪽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 종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트 같은 그러니까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알트는 거의 안 하고 마진 쪽만 조금 건들고 있고요. 매매 방법은 이제 그냥 추세 방향대로만 매매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역추세 매매 안 하고 그냥 추세 방향 잡히면은 그 방향대로만 매매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지금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이 가상화폐 시장에 끼어들고 있는데 그 전망이 다 다르잖아요. 유소보님은 예.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대표적인 이제 화폐로 뭐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놓고 보자면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게 디파이 메타라 가지고 이게 디파이가 결국 크게 터지지만 않으면은 비트가 좀 크게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저는 이게 디파이 메타라는 게 결국 이제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지 않고 잘만 뭐 좀 발전해서 간다면 비트 같이 크게 오를 수 있겠지만 디파이 쪽이 좀 무너지게 된다면 비트 쪽도 좀 장기적으로는 크게 눌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없다면 뭐 내년 초나 내년 중반기 말까지 한 2만 달러까지는 가지 않을까 비트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신규 투자자들에게 이제 뭐 프로로서 어느 정도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진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마진 쪽을 하시려면 레버리지 낮추고 손절 좀 칼같이 해주시고 그다음 출금 좀 자주 하시고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 3년을 운영해 왔었잖아요. 이게 사람들 데리고 그러니까 마진 같은 경우는 제 손에서 이제 해 나가신 분들이 한 5, 600명 되는데 결국엔 출금 같은 거 그런 거 제대로 안 하시면은 아무리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돈 같은 거를 결국엔 다 날리시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0.2비트로 120비트 번 회원분도 계셨는데 그분도 결국에는 출금 안 하고 계속 뭐 복리 어쩌고 하시다가 결국 영원으로 이 시장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금 자주 하시고 내버리지 낮추시고 그냥 손절 좀 칼같이 하시고 자기가 틀렸으면 좀 틀렸다고 인정하고 좀 손절 같은 거 잘 하시고 출금을 자주 하라고 하셨는데 그 자주가 어느 정도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레버리지는 작게 하라고 하셨는데 뭐 10배 예. 미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 저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를 추천을 해요. 아, 그러니까 왜 그런 같으면은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CT의 손절 범위가 1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넘어서면 이제 정신적으로 보통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또 감당할 수 없는 손절 범위까지 오게 되니까 계속 물타기를 하고 물타기를 물타기를 하다 그래가지고 계속 청산을 당하는 식이거든요. 마진 거래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엔 레버리지를 낮추시고 손절 칼같이 잡으시고 그거를 강조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바이비트 플랫폼을 사용을 하시는데 네. 이제 사용자로서 장단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라면 이제 비트맥스보다 오버로드 같은 게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비트맥스 오버로드 같은 게 굉장히 좀 혐오감을 느낄 정도 그게 있었는데 바이비트 오면서 그게 좀 적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호가라고 하죠. 호가를 이제 좀 크게 봐가지고 뭐 한 100단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물량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이비트는 이제 그게 없어가지고 그게 좀 개선됐으면 좀 좋겠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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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을 확인하는 게 예.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팀전이 그 우리 컴페티션으로 이제 이슈로 옮겨볼게요. 이 대회에 어떻게 참가를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참가하셔서 뭐 역시 너무 좋은 기록을 올리고 계시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뭐 그렇게 큰 기대는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닌데 이게 해주시는 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재미로 참가한 거거든요. 뭐 하는 김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마진의 목숨을 건 편도 아니고 하니까 재미로 참가했는데 따라하시는 분들이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기쁘고 좋습니다. 150명의 거의 육박하는 멤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150명으로 하지만 실제로 관리한 사람은 10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 이제 상금으로 40명 정도로 들어오신 거고 그러니까 채널 같은 걸 텔레그램 채널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향하고 그다음 자리가 어느 구간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 어느 구간 추세가 어느 정도다. 그러니까 12,500을 뚫었을 경우에도 제가 가장 이 채널에서 강조드린 게 이게 바로 안 오르면은 하루나 이틀 안에 불트랩이 온다고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훼손 패턴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한번 강하게 뚫고 올라간 다음에 12시간 안에 보통 2차 빔이 안 나오면 하루나 이틀 안에 불트랩이 나와요. 근데 이 불트랩이 안 나오고 3일을 버티면 거기서 안정기가 오거든요. 그 안정기 때 좀 매수를 하려면 그때 강력하게 좀 그때 좀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드렸는데 그걸 잘 따라주셔가지고 그 하락빔에 다 피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거래의 전략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비트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해외 선물하고 되게 비슷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 거래가 해외 선물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요번 대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좀 그게 강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해외 선물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지금 비트 움직임에 조금 잘 대응할 수가 있고 오케이. 지금 이제 대회가 11일 정도 남았거든요. 앞으로 이제 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계속 1등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봐야 알겠죠. 지금 같은 무빙이 계속된다면 이제 아래 위로 다 털고 있다는 건데 방향이 제대로 잡힌 상황도 아니고 우선은 좀 긴장하고 대응을 해봐야 어떻게 된다고는 잘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